BMW의 차세대 3 시리즈 D22 테스트 도중 M카 매거진 파트너의 카메라에 고착됐다. 플래핑 상태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전제적인 보디 라인과 요소들의 특징은 감출 수 없었다. 지난 2월에 오토미디어가 발표한 예상도와 포착된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그릴과 버퍼, 옆구리에 크롬을 듬뿍 발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헤드램프는 최신 LED 형태로 진화한다. 테일램프의 기본도 5시리즈와 같은데 좌우를 하나로 연결하는 형태로 차별화한다. 파워트레인은 전통적인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풀전기 버전까지 다양하다. 이중 전기 버전은 테슬라 모델 3과 경쟁하게 된다. 마니아들이 기대하는 M3와 M4의 경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3시리즈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BMW는 동급 글로벌 리더로 꼽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C클래스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제규어는 차별화된 럭셔리를 강조한 X1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절대 강자를 유지하기가 때문에 신형 3시리즈는 넓어진 공간을 바탕으로 향상된 소재의 인테리어와 운전자 보조 시스템, 디자인 패키지 등을 내세워 상품성을 크게 강조할 전망이다. BMW의 신형 3시리즈는 올 하반기 글로벌 무대에 데뷔할 예정이다. 주 M카 매거진은 오토미디어 금디어와의 정식 계약을 통해 다양한 스파이샷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